요즘 대구 시립오페라단에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거기서 로라역을 맡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열심히 연습하고 계십니까? 언제쯤 이제 무대에 올라지나요?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 동안. 네. 네. 그 어린이 합창단 졸업하고 처음으로 여기 다시 이제 방송 출연을 위해서 지금 오늘 오신 건가요? 어떻습니까?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예. 저번에 합창단들과 같이 또 무주에 가서 네. 그 겨울 방송 또 촬영해서 TV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. 예. 오랜만에 여기 사옥에 들어오니까 어때요? 감회가 좀 새롭네요. 여기서 매주 여기서 매일 녹화하고 노래하고 그랬던 기억이 네. 다시 그 납니다. 예전에 매일 녹화하고 노래했던 그 경험, 그때 예. 그 추억을 또 올려보시면서 이 아침에 축하곡 하나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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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현재 시립오페라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권은경 씨가 축하곡을 준비했습니다. 일 받쳐 입맞춤 들어보겠습니다. 네.
고맙습니다. 네, 이 아침에 예. 목도 제대로 트이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해주십니다. 네. JKBS 합창단 출신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밝혀드리겠습니다. 잘하시는데요. 네, 이런 네. 어린이 합창단 역할 네. 이런 걸 볼 때 방송 송출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